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만나고 있죠. 3일이나 벌써 저희가 만났어요. 왜요? 아니, 괜찮아요. 네,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은 근현대사일 거예요. 근현대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쪽 할 거예요. 좀 고대는 다다음 주부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본 짜고 있어요. 그때 오세요. 그러면은 할수 있죠. 왜 걱정을 할 것으로부터.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할 것부터 할게요. 네. 자, 오늘 할 거는 38선과 휴전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써볼게요. 38선. 아이고야. 굉장히 홍제해서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38선과 휴전선은 다른 거예요. 위치가 조금 비슷할 뿐이지 이제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선이라는 건요. 지도부터 그리고 보면 토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미군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소련군은 이쪽 만주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미군이 소련군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래쪽을 점령하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할 테니 소련군은 북쪽을 점령을 하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해 달라. 우리가 만나는 선은 위도 38도선.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면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면서 만나자라고 제의한 것이 미국이 소련한테 제의한 것이 이 38도선입니다. 네, 소련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38도선으로 그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38도선은 그냥 말 그대로 위도 따라서 선을 쭉 그은 겁니다. 지금처럼 뭐못 건너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올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휴전선은 뭐냐? 휴전선은 휴휴 전쟁선. 전쟁을 쉬는 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있었는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자, 여기는 1945년부터 50년 전까지야. 근데 여기는 1950년이 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이 한국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약 1953년까지 벌어집니다. 지도 그려드릴게요. 울산이 너무 튀어나왔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선이 뭐 낙동강 전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막 인천 상륙작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전선이 이쪽 허리에서 고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전선이 허리에서 고착되니까 이제 휴전회담이 생기게 되고, 휴전회담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한이, 북한과 미국이, 남한은 휴전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대신해줬어요. 슬픈 역사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53년 7월이었나요? 7월 13일이었나요? 휴전일이 딱 이날 12시까지 점령한 모든 지역을 서로의 영토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시간 정도는 더 싸워서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영화 고지전을 보셨으면 아마 이 대목이 쉽게 예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선이 계속 바뀝니다. 휴전을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서쪽, 좀 서해안 지대는 북한군이 좀더 내려오고 동해안, 강원도 지역은 미군이 조금 더 올라가는 형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38도선에서는 개성이 남한 쪽에 있습니다. 근데 휴전선에서는 우리가 개성을 뺏기죠. 개성공단이 지금 북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개성을 주고 동해안 쪽, 속초, 강릉 쪽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전쟁을 멈춘 선, 휴전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38도선과 휴전선은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성이 우리나라의 수도다. 개성은 굉장히 거점 도시예요. 고려의 수도이기도 했고. 우리가 개성을 잃었을 때는 휴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 그럼 현재의 선이 이 휴전선, 그 애국가에 나오는 그 GOP, 그 철책, 그 선이야말로 지금 현재의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의 경계선이다. 아직도 38선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휴전선이라고 고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